안녕하세요. 뉴욕 키다리 쌤입니다. 여러분은 뉴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양복을 입고 신발은 운동화를 신은 채로 한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바쁘게 출퇴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연상이 되시나요? 아니시면 타임스퀘어에서 수많은 광고판을 뒤로하고 멋진 자세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자, 오늘은 뉴욕의 맨하탄을 전경으로 하는 영상을 보면서 뉴욕의 홈리스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업과 금융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이지만 막상 뉴욕은 전 세계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고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뉴욕의 홈리스인데요. 그 뉴욕의 홈리스는 건물마다 서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추운 칼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홈리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홈리스들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그리고 곳곳의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공원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홈리스는 길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홈리스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로 모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에서 먹고 차에서 자고 차에서 이불을 덮고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뉴욕 쪽에서는 홈리스를 위한 정책으로 홈리스 쉼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재교육을 시켜서 재사회화를 시키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홈리스의 숫자가 워낙 많고 국가 재정 보조는 미약하기에 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은 뉴욕에 6만 명 정도의 홈리스가 있는데 그 중에 약 150명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의 홈리스인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서 그나마 정부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통의 뉴욕의 홈리스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그림을 그려주고서 돈을 받으며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뉴욕의 홈리스는 왜 생길까요?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값을 내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나 렌트 생활자들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모기지를 갚지 못하고 주택을 압류당하는 경우죠. 두 번째로는 특히 미국과 뉴욕에서 볼 수 있는 홈리스의 형태인데 일부러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서 희망을 잃고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홈리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부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잃고서 삶의 희망을 느끼지 못하면서 삶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질환자 그리고 약물,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도박 중독자들입니다.
많은 주변의 단체들에서 구제를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해도 한번 그런 곳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생활의 터전을 잃고 말고 홈리스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의 홈리스의 대표적인 부분은 신용불량자들입니다. 미국에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크레딧을 관리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죠. 생각보다 미국은 파산 신청을 쉽게 할 수 있고 여러 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뉴욕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연상하는 부분 중에서 지하철과 더럽다, 홈리스가 많다 라는 부분인데 세계 제1의 강대국이고 경제 문화의 중심국이 중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는 사람들은 모습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으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